도미청의 김지훈 선수가 청사발을 메고 입장하고 있습니다. 1995년생입니다. 26살, 175cm의 신장, 83kg입니다. 이어서 홍사빠입니다. 용인 백옥살 소속의 유한철 선수입니다. 1986년생, 35살, 182cm의 신장, 80kg입니다. 첫 판입니다. 자세, 한 번 더 한다. 자세, 전자호루라기 신호에 이어서 시작이 됩니다. 시작됐습니다. 상대를 파악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움직임이 없습니다. 밧다리 시도. 밧다리 걸리지 않았습니다. 되치기. 김지훈 선수가 상대의 밧다리를 되치기로 방어에 내면서 첫 판을 가져갔습니다. 자, 그것도 거의 뭐 유한철 선수가 완벽했는가 싶구나. 또 이 유한철 선수도 체중을 못 실었어요. 네. 그래도 거의 50대 50에서 공격자가 패하고만 네. 그런 밧다리가 되었네요. 네. 그러니까 성공률이 한 50대 50이 된다라고 하는 이 밧다리. 하지만 이제 상대와 가까이 있다 보면 다리가 나갈 수밖에 없는 굉장히 좀 유혹을 많이 끌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술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상대를 당겨 붙여야 되고 밀착된 상태에서 다리를 걸어서 상대가 도망가지 못하게 한 다음 네. 체중을 전 체중을 다 실어서 상대를 밀어야만이 성공할 수 있는 밧다리인데 여기는 또 빠른 스피드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군요. 구미시청의 김종화 감독인데요. 김지훈 선수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지훈 선수는 지난해 바로 구미시청에 입단을 한 이제 민속무대 두 시즌째 보내고 있는 김지훈 선수입니다. 자, 오늘 또 김지훈 선수가 노범수 선수와 같이 생애 첫 8강에 진출해서 무언가 일을 낼 만한 선수 중에 한 명이 김지훈 선수입니다. 네. 지금 상대는 정말 베테랑의 용인 백옥살 소속의 유한철 선수인데 자 유한철 선수가 비록 장사에 등극하지 못했지만 준우승만 5번을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네. 준우승도 우승 아닙니까? 그렇죠. 설날 대회 때 이제 윤필재 장사에게 결국 패하면서 지금 2위를 차지했었고 앞서 지금 구미시청의 김종화 감독 그리고 용인 백옥살의 장덕재 감독과 우영원 코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 두 선수도 지금 나이 차이가 아홉 살이나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네. 자, 옛날부터 아홉 살 차이를 극복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유한철 선수 뭐 지난 안혜영 선수를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만 39세에 장사에 등극했듯이 우리 선수들이 정말 몸 관리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어른들 들어와. 이번 8강은 신구의 대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완전 신구의 대결이 됐죠. 네. 자, 첫 판은 신인급의 김지훈 선수가 챙겨갔고요. 맞죠. 두 번째 판입니다. 아, 자 지금 휘슬이 울리는데 전자휘슬이 다시 재차 울렸습니다. 경고가 주어집니다. 자, 주심의 시작 신호 전에 공격을 했다는 것이죠. 네, 유한철 선수에게 경고가 하나 주어지네요. 사실 이 청사발을 착용하고 있는 김지훈 선수도 지난해에 입단을 해서 바로 무릎 수술을 받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인 민속 무대의 첫 등단이 이번 제1회 영월장사에 출전하게 되는 김지훈 선수인데 네. 아, 정말 그동안 부상을 떨쳐버리고 아직까지 한 70% 정도의 회복률을 보이고 있다는데 정말 좋은 기량을 보여주고 있는 김지훈 선수네요. 네. 무릎 부위에 보호대도 착용을 하고 올라왔는데요. 첫 판을 챙겨갔습니다. 자, 양팔 펴세요. 자, 무릎! 자, 선수들이 많은 연습, 땀을 많이 흘려가면서 연습을 많이 하다가 보면은 또 대회에 오다 보면은 또 감이 그날따라 아주 잘 잡혀질 때가 있어요. 예. 뭐 우리가 낚시를 즐기면서 월척을 잡을 때도 있고 뭐 피라미를 잡을 때도 있듯이 네. 두 번째 판 대치기, 밀어치기! 두 번째 판은 유한철의 밀어치기가 통했습니다. 1대1입니다. 자, 이렇게 태백급 선수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세 가지 기술을 연결한단 말입니다. 네. 배지기 들어서 또 좌우 또 잡치기를 하다가 잡치기하면서 마지막 중심이 엉덩이로 가니까 바로 그대로 또 중심을 밀어쳐서 제압하는 유한철 선수. 예. 자, 이건 뭐 선수들이 보이지 않는 악력의 힘이 얼마나 가해졌길래 삿바가 지금 터져버렸죠. 네. 자, 이렇게 이제 밀어치기로 두 번째 판을 만회하면서 1대1이 됐는데요. 그러나 지금 두 번째 판이 끝나고 유한철 선수의 지금 삿바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좀 삿바가 끊어지는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쉽게 끊어지는 삿바가 아닌데 정말 순간적으로
아, 굉장한 힘이 좀 주어졌던 것 같습니다. 자, 두 선수 공격을 서로 맞받아서 했기 때문에 힘의 저항을 많이 받아서 그런 겁니다. 예. 그리고 특히 이제 김지훈 선수의 무릎 지금 부위를 보고 있는데 십자 인대 수술을 했어요. 네. 완벽하게 지금 부상에서 회복된 상황은 아닙니다만 이번 대회 지금 8강까지 올라왔고 코로나19로 대회가 좀 중단되는 과정 속에서 부상이 있던 선수들은 재활하는 시간을 좀 벌었던 부분도 긍정적인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오히려 김지훈 선수는 정말 기회였죠. 그렇죠. 그 6개월간의 공백 기간을 통해서 부상을 완벽하게 지금 치료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시간이 네. 경과되어야만이 네. 자 거기는 또 근육도 받쳐줘야 되고 또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실은 기술을 익히게 할 수가 있는데 정말 6개월이라는 시간이 본인에게는 보약이 되었죠. 예. 선수들 이제 6개월 정도 쉬면서 경기 감각을 익히는데 좀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또 팀들끼리 좀 연습 경기를 좀 치른 팀들도 있습니다만 치르지 못한 팀들도 있었어요. 그렇죠. 뭐 또 서로 같이 합동 훈련을 한 팀도 있습니다만은 또 본인의 단일 팀으로 하다 보면 연습 상대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선수들이 좀 접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직전 대회 또 단호 대회 영덕에서 펼쳐졌던 대회가 펼쳐지기 전에 다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대회 출전했고 선수들은 매 대회마다 지금 검사를 받고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 확인증이 있어야만이 대회 출전할 수가 있죠. 예. 1대1에서 8강 두 번째 경기 세 번째 판입니다. 이번 판의 승자가 준결승에 올라갑니다. 자, 김지훈 선수도 역시 상대방은 노련한 유한철입니다. 비록 장사 타이틀은 없지만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다섯 번의 준우승을 차지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자 먼저 선제 공격이 필요하죠. 자 세 번째 판 배지기 밀어치기 유한철의 배지기 밀어치기입니다. 2대1로 용인 대국살의 유한철 선수가 준결승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자 신구 대결 두 경기 이병화와 김지훈 선수는 뭐 우승 후보는 무너뜨렸습니다만은 네. 그 한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상황에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네, 결국 8강 앞조는 이제 신구 대결에서 우리 베테랑 선수들이 이렇게 모두 승리를 거두면서 준결승에서는 이재한 장사와 유한철 선수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판은 이제 배직이 들어가면서 밀어치기로 마무리를 지었었는데요. 여기서 버티자 밀어치기로 끝내는군요.